BTS, 블랙핑크 등 한류 가수뿐 아니라 드라마나 웹툰 등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를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그중 저작권은 2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2022년보다 흑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한류 가수의 음악과 드라마, 웹툰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공장 증설, 국내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 2차전지 관련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 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